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1년 12월 19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일요 경마가 남았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녹화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요. 녹화하다가 중간에 삑사리가 나가지고 지금 재탕으로 다시 한번 또 하고 있습니다. 목이 좀 더 쉬었는데요.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과천 2678템, 2678템. 부산 경마는 345, 345. 메인 승부가 과천이 6경주, 7경주, 10경주, 부산은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2021년 12월 19일 일요 경마 과천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과천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승부로 오늘 포문을 엽니다. 몇 대 인기마필들 접전인데요. 먼저 직전경주 선행으로 이영호 기수가 버티기 성공을 했던 1번마 플렉스퀸, 플렉스퀸이라는 마필. 다시 한번 1번 게이트를 받아들였습니다. 직전에 공백 이후에 나와서 머얼러 기수가 아쉬운 3차, 끝걸음이 분명히 살아있었던 6번마 델피니. 자, 그 다음에 김동수 기수로 바꿔 탄 8번마 갈색 향기의 추입. 자, 요 세 마리의 근소한 우위 속에 김태희 기수가 다시 한번 고삐를 잡은 4번마 대승 가운. 자, 이 마필도 추입력을 좀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박병유지가 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5번마 원더풀 키니아도 선행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임다빈 기수의 감량 7번마 이스트 매직. 직전 경주 전개가 좀 외곽으로 돌았던 마필. 자, 7번마 이스트 매직. 마지막으로 발주가 제대로 나오면 가능성 있는 11번마 3명 나래까지. 자, 요 정도 마필들의 접전인데요. 근소하게 인기 1위는 아마 김동수 기수의 8번마 갈색 향기가 팔릴 것 같습니다. 최근 걸음이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여줬고, 직전에 아쉬운 3차, 좀 아쉬웠죠. 직전에는 상대가 센놈하고 싸웠고, 송재철이 더블엣지라는 마필과 붙었죠. 더블엣지는 대상 경기에 연속으로 두 번 입상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8번마 갈색 향기가 대가리가 팔리지만, 자, 요번 경주 나머지 마필들 중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놈 자신있게 노리고, 자, 2경주부터 중배당으로 금방 시원하게 때려보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메인 승부가 6경주, 7경주, 10경주. 자, 요렇게입니다. 자, 다음 경주가 6경주 국산 5군 1400 핸디캡 경주로 열리는 오늘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대가리가 하나 보이는 그런 경주죠.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 1번마 별의 순간입니다. 직전 경주에 외곽에서 슬금슬금슬금 2반매 갖다 붙여가지고 직선에서 여유롭게 대가리를 쳤던 1번마 별의 순간. 다시 한번 별의 순간이 온 것 같고요. 자, 1번 별의 순간을 놓고 후차권 접전 찍어먹기입니다. 먼저 박태정 기수의 3번마 매니피 뮤직입니다. 매니피 뮤직. 직전 경주에 다 와서 더퀸 저스티스한테 덜미를 잡히면서 아쉽게 2착이었습니다.
뭐 한타 결정력이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끈끈하게 꾸역꾸역 선입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자 3번만 Man If Music 뭐 선행출라에 나갈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외곽의 9번마 베스트 탑입니다. 시종일관 외곽으로 밀려돌면서 직전 경주 전개가 좀 상당히 꼬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옐로우 캣의 조이프 케어. 뭐 상대 마필들도 그런대로 센 놈들이었고요. 자, 다시 한번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번 경주는 무리한 전개를 안 하고 꼭 참고 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9번마 베스트 탑. 자, 그다음에 직전 경주 우리가 배당으로 잡아놓고는, 야, 이 홀리데이 참을 대가리로 놓고는 5번마 알찬놀이를 또 가져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좀 남았던 경주인데, 자, 13번마 홀리데이 참 3.5kg 부담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자, 다시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네, 그 외에 후차권 배당세, 자, 6번마 장산가드가 있죠. 6번마 장산가드. 자, 선입, 출입 다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는, 자, 안토니오 기수의 자가용입니다. 6번마 장산 가드. 다시 한번 선입전개, 선취입전개 도전이 가능하고, 한 마리 정도 더 본다면, 4번마 마에스트로도, 자, 멀로 기수인데요. 직전 경주에 선입전개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자, 승군전 맞는 마필입니다. 뭐, 비록 승군전을 맞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멀로 기수가 직전 경주 합을 맞춰봤고, 자, 1km 감량까지 붙어 있는 4번마 마에스트로. 자, 요 정도 마필로 압축이 되는데요. 자, 1번마 별의 순간 놓고, 조철이 언급한 놈들 이외에 딱한 마리, 좀 백판성 아나짜리 한 마리까지 낑겨가지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1번마 별의 순간. 자, 요 놈을 쌍벅 대가리 놓고, 짭짤하게 덜 팔리고 안 팔리는 말에 찍어먹기 한방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때리는 첫 번째 상한가 메인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연타로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입니다. 오픈 1400으로 열리는 제주 도지사배 G3 대상 경주 암말 경주입니다. 3세 이상 암말 경주. 요거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자, 요것도 대가리 하나에 후착 찍어먹기 한 방이죠.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일단 제가 요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대상 경주는 누구냐? 조철 믿고 한방 때리자. 자, 대가리를 공개를 합니다. 8번마 라온 퍼스트죠.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한 라온 퍼스트. 자, 이 마필은 선행도 되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는 선행 가는 놈 보내주고, 선입전개로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8번마 라온 퍼스트.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갑니다. 자, 8번마 라온 퍼스트는 대가리인데, 자, 후차권에, 자, 외곽에 두 마리가 일단, 백길이 준백길을 양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6번마 위시미, 외곽 게이트로 좀 밀려 있는 게좀 아쉬움이 남지만, 임기현이가 조금 더 등짝이 잘 맞는 것 같았는데, 직전 경주. 뭐 안토니오 기수도 두 번을 계속 탔기 때문에, 자, 16번마 위시미 발빠른 마필이죠. 외곽에서 선행을 못 가면 선입으로도 외곽 선입에 붙여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고, 꾸역꾸역 끈끈한 마필입니다. 15번마 루이사라는 마필. 직전 경주에 대제역월에 아쉽게 따였던 2착이었지만은 최근 3연속 입상을 하면서 피치를 올리고 있는 마필이고요. 6번마 클리어검입니다. 직전 경주에 요거
우리 완짝 막권으로 갖다 지져놨는데 토스코노바케단께 다 와서 따여가지고 백판짜리가 붙어왔습니다. 자, 6번 마 클리어 검. 자, 이번 경주는 정정희 기수에서, 자, 최영권 마방에서 이제 문세영 카드로 바꿔놨습니다. 3키로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 있고요. 자, 6번 마 클리어 검. 자, 이렇게 대가리에 세 마리가 좀 엎치락뒤치락 팔릴 것 같고, 자, 그 외에 한두 마리 정도 보면 안쪽 게이트에 있는 4번 마 위즈 모멘트. 선행 갔다가 바로 따였습니다. 자, 루이스한테 따였는데요. 자, 안쪽 게이트로 들어가 있는 이번 경주 4번 마 위즈 모멘트. 자, 그 다음에 같이 뛰었던 대가리 쳤던 5번 마 대지의 여인입니다. 여기 4번, 5번, 15번 세 마리가 같이 뛰었는데, 자, 그 중에서 5번 마 대지의 여인이 대가리를 쳤었습니다만은, 자, 역시나 기수 등짝이라서 그런가요? 15번 마 루이사가 아마래도 조금 더 팔릴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후차권이 혼전인데, 자, 이 중에는 가도 안 되는 마필이 있고, 자, 되는데 덜 팔리는 놈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거기다가 8번 마 라온 퍼스트에 붙여가지고 제주 도지사배 대상 경주를 첫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8번 라온 퍼스트를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상한가 한방 뭐 시원하게 갖다 때리겠습니다. 1400. 자, 메인 승부 기대하셔도 좋겠고,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6, 7경주에 이어서 8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대상경주입니다. 2000m로 열리는 경기도지사배입니다, 이번에는. 자, 7경주는 제주도지사배. 자, 요거 8경주는 경기도지사배. 자, 요렇게 대상 경주가 연속 두 개가 열립니다. 예,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은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하나 남았죠. 그래서 그랑프리에 나가는 놈들 빼고 이제 다 붙었는데요. 직전에 부산 내려가서 오크스 경주에서 출발이 늦으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1번 마 라운 핑크가 자 1번 게이트로 제대로 갖다 뽑아들었습니다. 나머지 선행 마필들은 뒤졌죠. 자, 5번 루비콘, 8번 해운대바다 이런 마필들이 아마 손해를 볼수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1번 마 라온핑크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쏘는 그런 그림이죠. 자, 1번 마 라온핑크가 삐끗어가면서 어부지리 대가리를 쳤었던 6번 마 최강블랙. 자, 다시 한번 맞붙었습니다. 라온핑크하고 최강블랙하고 다시 한번 맞짱을 붙는다면 1번 마 라온핑크가 이번에는 6번 마 최강블랙을 이길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지만, 자, 또 한번 1번 라온핑크가 안쪽에서 삽질을 하는 순간 6번 마 최강블랙이 또 한번 대가리 찬스가 왔고, 직전에 거의 다 와서 잡아챌 뻔했던 3번 마 서브에이스하고 7번 마 퀸스투어. 자, 이두 마필 착차가 없었어요. 2착, 3착, 4착 착차가 없었죠. 자, 나머지 마필 중에 4번 마 어디 가나, 그러니까 3번, 4번, 7번 이세 마리하고 1번 마 라운핑크, 6번 마 최강블랙, 얘네들의 착차가 거의 없었는데요. 직전 대상 경주 오크스에서는 6번, 1번으로 들어왔죠. 최강블랙의 라운핑크. 하지만 요번 경주에는 대가리도 그렇고 꼬랑지도 그렇고 후차권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은요. 자, 때리고 바치기 두방 정도로 압축을 해서 지져먹는 연속 때리는 대상 경주, 찍어먹기 경주입니다. 1번 마 라온 핑크는 그냥 왔다, 경기도 지사배. 자,
제주도지사배, 경기도지사배 두 개 대상 경주 모두 박태정 기수가 라운 시리즈 두 마리를 다 타고 있는데요. 자, 잘하면 오늘 박태정 기수가 한 5천만 원대 상금을 챙기게 생겼습니다. 마음속으로 우리 박태정 기수 노장의 투혼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면서 자 여러분들과 함께 8경주 1번마 라운 핑크 놓고 불안한 인기마필들 싹 자르고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으로 압축을 해서 붙어보는 8경주 경기 도지사배 대상 경주 찍어먹기 한방승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 과천 10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400 핸디캡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과천 10경주 이번 10경주 역시도 문세영 기수 놓고 찍어먹기 아나짜리 한방입니다. 2번마 퀵실버 키튼 직전경주 임다빈 기수가 외곽으로 돌면서 아쉬운 취입으로 3착 뭐 착차도 없었죠. 여력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간 2번마 퀵실버 키튼 자 이번 경주 등짝도 든든하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1.5kg 부담 중량 늘어난 거야 문세영이 다 커버한다고 보고요. 이마필이 그 키튼스 조이라고 키튼스 조이 혈통입니다. 자 키튼 시리즈 중에서는 그리 썩 잘나가는 놈은 없지만 결국 2번마 퀵실버 키튼 상당히 체형도 좋고요. 자 임채덕 마방에 1승을 보태줄 2번마 퀵실버 키튼입니다. 자 마지막 메인 승부는 요놈을 놓고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는 경주인데 자 일단 외곽 게이트의 마필들이 좀 강세를 보일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10번마 럭키형입니다. 럭키형 유승환 기수가 1년 공백 이후에 나왔죠. 1년 공백 이후에 나와서 주행심사를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줬는데 직전 복귀전에서 발주가 좀 늦으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10번마 럭키형 자 다음에 천지 불건염으로 공백이 좀 있습니다만은 12번마 명진데이 자 여기는 지금 천지 불건염이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자 천지 불건염으로 한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재건 봤는데 뭐 꾹 잡고 여유 있는 걸음이었고요. 직선에 다 와서 툭툭툭툭 채찍 반응을 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12번마 명진데이 거기에 김효정이가 기승을 했지만 취입으로 한 칼 날릴 수 있는 13번마 돌격 앞으로가 있고요. 그 외에도 개건받고 나오는 놈 중에 또 하나 기습 앞선을 지지고 나갈 9번마 A2Z 야 이게 그러고 8번마 야무진 독도가요. 이 고착성 늦발이 얘는 병이죠. 늦발도 뭐 앵간히 늦발을 해야죠. 남들 다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슬금슬금 기어 나옵니다. 자 이런 애들이 늦발 안 하고 튀어나오면 한 칼 날릴 수 있는 배당마고 최범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얼레벌레 광팔고 들어갔던 5번마 굿센스라는 마필까지 요 마필까지 후차권으로 좀 압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 2번마 퀵실버 키튼을 놓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딱 걸린 한 놈. 자, 이것도 큰 배당 아니죠. 2번마 퀵실버 키튼을 놓고 때리기 때문에. 자, 하지만 필요 없는 빨갱이들도 싹 정리를 해서 2번마 퀵실버 키튼 놓고 깔끔하게 한방 찍어먹기 들어갈 테니까요. 자 10경주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조철의 찍어먹기 한방 상한가 한방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2
2678-10. 자, 요 다섯 개 경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자, 이제 부산 경마는 중간에 3, 4, 5 경주 연타로 들어갑니다. 3 경주, 4 경주, 5 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는 4 경주와 5 경주가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 3 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 자, 이번 삼경주가 재미가 좀 있는 승부처입니다. 조철이 첫눈에 조판을 딱 받아들었을 때, 아, 요놈이 대가리다 싶었는데 아마도 현장에서는 다른 놈들이 또 팔릴 것 같아요. 제가 복귀를 이러고 하다 보니까. 먼저 9번마 원러시입니다. 원러시 유광희 기수가 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9번마 원러시가 대가리로 팔릴 것 같은데요. 직전에 좀 아쉬운 전개였죠. 코차로 우리는 베스트암성 대가리에 천마브라보를 못 봤습니다. 이거 형석이 거를 못 봐서 못 맞췄는데, 직전에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코차로 아쉽게 3착이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 뭐 공백 이후에 나와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9번마 원 러시가 대가리가 팔릴 예정인 부산 3경주인데요. 자,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한 방으로 갖다 때려 먹을 달라박스의 쌍복 대가리 후보군이, 자, 먼저 첫거리 도전하는 놈이지만 1번마 돼지 스페셜 직전 경주에 컨디션이 좀 올라왔습니다. 직전 경주에 루키 스테이크 센 놈들 틈에서 뛰었고, 그죠? 1000m를 뛰다가 느닷없이 지금 1400에 출주를 시켰는데, 뭐 최시대 기수 양기선 마방 조금 거리가 좀 버거워 보이지만은 나머지 상대 마필들이 그닥 센 말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한번 붙어볼 만하다. 자, 3번마 아델보스가 또 무서운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진겸 기수에서 말보다는 기수가 무서운 3번마 아델보스. 약간 꾸역꾸역형 힘으로 조지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의외로 앞선 능력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요번에 기습 선행을 찌르고 나갈 수도 있는 3번마 아델보스가 있고요. 윤영석이가 기승을 하고 다시 한번 감량 이점으로 조지고 들어올 수 있는 6번마 연승 글로리. 직전 경주 최적으로 쥐어짠 걸음이긴 합니다만은, 자, 역시나 샌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6번마 연승글로리 충분히 달라박스에 자격이 있다. 자, 한 마리 더 본다면 김명신이가 타기는 했습니다만은 4번마 진마크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전개가 완전히 막히고 꼬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취입으로 직선에서 날라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자, 요거 4번마 진마크까지만 배팅권의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중에서 한 마리,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부산 승부처 달라박스 안 팔리는 요놈 놓고 쌍까지 지져먹자. 자, 안 팔리는 요놈이라는 거는 이 9번마 원러시는 대가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나머지 조철이 언급한 마필들 중에서, 자, 조철의 달라박스 승부 부산 3경주 시원하게 한방 중배당으로 뚫고 나갈 테니까, 자, 부산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연타로 부산 4경주 부산 5경주. 자, 이제 메인 승부 두 개가 남았는데요. 먼저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이고요.
그리고 부산 오경주는 대가리에 붙여서 후차도 찍어 먹기 한방 들어갑니다. 네, 기승기수가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자, 4경주 메인 승부. 자, 외곽에, 자, 우리의 넘버원 자키 조창욱 기수. 참 깝깝한데요. 조창욱이 놓고 경마하려면 좀 깝깝하죠. 하지만, 최근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12번 마 밀리언 뱅크. 제가 이건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면서도 강력하게 승부를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예, 하지만 마필이 걸음이 안정세로 들어왔고, 4경주인데요. 이거 5경주로 넘어왔네. 4경주가 어디 갔습니까? 네, 4경주죠. 자, 이 12번 마 밀리언 뱅크입니다. 12번 마 밀리언 뱅크. 이 다실바 기수, 조창욱 기수하고도 두번 합을 맞추긴 했습니다만은, 항상 조창욱 기수 같으면 조금 불안불안하죠. 네, 하지만 이 마필은 차라리 안쪽 게이트보다 외곽에서 흙안 맞고 슬금슬금 외곽 한 3, 4반매 붙어가지고, 조창욱이가 암만 핫바지라도, 자, 이거는 끌고 들어올 수 있겠다.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또한 마리, 한 마리 된다. 여기 마주님이 배은정 마주님입니다. 조철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 배은정 마주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제가 또 상태까지 확실히 또 체크를 해 놨고요. 자, 12번 마, 밀리언 뱅크는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가 들어가는 부산 4경주입니다. 참고적으로 아마 조만간 우리 안진 의원하고 이산 의원하고 이 배은정 마주님 카페에서 또 하나 촬영을 할 예정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 예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 부산 4경주 오늘 메인 승부 배은정 마주님 거에 12번 마 밀리언 뱅크를 놓고 후차권 찍어먹기 한 방이 또딱 걸렸습니다. 자, 일단 얼핏 보면 유현명 기수로 바꿔놓은 5번 마 반지의 매직이 눈에 띕니다. 네, 두번 모두 잡바위가 돼 있었습니다만은, 자, 이제 10월 달까지만 해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인데, 뭐 갑자기 컨디션이 다운이 됐든지 계속 인기 3위, 인기 3위 팔리고 부러졌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 울줄리 마방에서 유현명 카드를 뽑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니 박거니 7번 마 운주 으뜸, 직전 경주는 박재희 기수가 탔고, 자, 이번 경주는 김혜성 기수로 바꿔놨어요. 부부가 돌아가면서 타는데, 자, 일단은 선행력이 제일 빨라 보이는 마필이 7번 마 운주 으뜸이기 때문에, 자, 요것도 배당판에서 꿀럭꿀럭 되겠고, 2착으로 승군에서 올라온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11번 마 대호마 덕분에 3kg 부담 중량 감량이 생겼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5번, 7번, 11번. 자, 그 이외에 안쪽에 송경윤 기수의 2번 마 트리플 스톰. 직전에 요거 승군전 잡바위 한번 때려놨죠. 다실바 기수가 승군전 잡바위 한번 때려놨던 마필이 2번 마 트리플 스톰이고, 자, 오랜만에 김철호 기수의 의지가 돋보일 4번 마 닥터 파라오. 자, 요것도 경주거리 적응을 못했습니다. 1000m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승군을 했는데, 자, 1200. 자, 이거는 상대가 셌죠. 아름다운 질주 대상 경주였고, 직전 경주는 또 1400. 자, 요것도 상대가 셌어요. 어플리티형하고 같이 뛰었죠. 자, 이번 경주는 12번만 밀리언 뱅크 빼면 한번 해볼 만한, 자, 4번만 닥터 파라오까지, 자, 여러분들께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요 안에서 12번 마
밀리언뱅크 아무리 핫바지 조창욱이가 올라갔더라도 대가리 인정하고 믿고 가자. 자, 12번마 밀리언뱅크를 쌍복 대가리 놓고, 자, 부산경마, 아,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5경주입니다. 네, 국산 5군 1600 핸디캡으로 열리는, 자,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자, 달러박스 배당을 노리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5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의 1600 한 중위권 정도의 마필입니다. 중위권 정도 편성이 좀 덜덜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요번 경주 무조건 터졌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대끼리 배당도 10배가 아니고요, 뭐한 15배까지는 대끼리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절대 10배 아래로는 떨어질 일이 없겠다. 대끼리가 그 10배 아래로 떨어지는 거 잘못된 거죠. 자, 이번 경주에 원래 조철은 이런 경주를 싫어합니다. 뭐 대가리가 하나 있는 경주라든지 이렇게 막 혼전도가 높은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또 우리 예상가 동료들 중에 요런 경주만 또 골라서 하는 친구들이 있죠. 뭐 어떤 게 옳다 그러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는 뭔가 이렇게 정리된 경주 터져도 아 요거는 요렇게 터지겠다 느낌이 오는 그런 경주를 하는 거지, 나도 모르겠는 경주를 승부처로 잡고, 그런 승부처는 없습니다. 자, 이번 5경주가 제가 그래서 1번 막 퀸 오브 아치부터 14번 우승 강자까지, 이거 뭐 안 될 마필이 몇 마리나 있겠습니까? 4번 마 뷰티풀 갤럽. 자, 이거는 이제 마테이가 좀 간 것 같고, 7번 마 달려라 볼퍼니가 직직전 경주 발바닥 땀나게 한번 4차까지 올라왔는데, 자, 요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4번, 7번. 거기에 김태균 기수 10번 마 탐나황후도 이제 다 뛴 것 같고, 자, 이거 꺾을 게 이 세 마리밖에 없습니다. 14마리 중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게 세 마리 꺾어 놓으니까 이제 11마리 싸움으로 됐는데요. 자, 요 중에, 아마 이게 인기 순위가 그 와중에도 제가 볼 때는 7위, 8위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조철의 메인 승부 대가리가 되면 조금 더 배당은 빠질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요번 경주는 대가리만 잘 잡으면 무조건 갔다 때렸다. 무조건 갔다 때렸다. 자, 이거 부산 5경주인데요. 어떤 놈이 대가리 팔릴지도 진짜 모르는 경주입니다. 5군 중위권 1600 중거리 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이거는 긴 소리 안 하고 조철한테 딱 걸린 조철의 달러박스 한 놈. 이래저래 이리그 보고 저리그 보고 다 봐도 이놈이 대가리인데 배당판은 완전히 붕 떠 있을 것 같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부산 5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자 마지막 부산 경마 승부처. 자,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꼭 멋진 배당으로 한번 걸어내겠습니다. 빨갱이들 싹 꺾고, 이거는 뭐 빨갱이들이 의미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부산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5개, 부산 3개, 총 8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경마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6, 7, 8, 10. 2, 6, 7, 8, 10. 부산은 3경주, 4경주, 5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7경주, 10경주. 부산은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12월 19일 일요일 조철의 징검다리
예상,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